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26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집회서의 말씀에 따르면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조언자는 천명 가운데 한 명만을 골라라.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 보고 어때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원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너의 수치스러운 말다툼을 폭로하리라. 식탁의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네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그는 네가 잘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 네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되리라. 그러나 네가 비천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도 조심하여라.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은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 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지금까지 들려드린 집회서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중에 몇 부분이라도 살면서 노력하시면 예수님께서 흐뭇이 바라보실 것입니다. 주님께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좋은 이웃들이 나를 알아볼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선을 눌러 꺾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선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어리석다 느껴졌지만 다시 사는 기쁨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좋은 이웃이 되는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